1년 한 3개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 국민과 보내는 시간을 거쳐 아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에 몸담은 지 10여 년, 어느덧 저도 3선의 중진이 되었습니다. 1972년 2월 24일 새벽에 강도 만산처럼 달랑 들고 서울역에 내렸던 제가 이제 이 땅에 책임있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를 해봤고, 송파에서 한 번, 강북에서 두 번, 국회의원도 세 번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룰 만한 것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시절에는 이 땅의 사법적인 실현하기 위해서 부합 직결에 앞장섰고, 15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권력적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정역수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감수했습니다. 2003년 4월 탄핵 방풍을 뚫고 서울 동구 지역 17개 지역에서 저만 유일히 당선되었을 때, 이젠 한나라당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의 동지 여러분, 근거 없는 낙관은 한나라당 구성원 전체를 집단 최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연말 때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우리가 봤듯이 소위 노무현 정권 시타는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투표장에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 지금의 지지율 구조는 노무현 정부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한나라당의 후보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국민과 당원들을 부자 나라 부자 국민 만들게 하는가, 거기에 저는 앉아있다고. 지난 몇 달간 한나라당은 심각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책과 비전 그리고 철학을 두고 다툰 것이 아니고, 줄 세우기, 경선 둘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다퉜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두 주자의 지지율 합계가 65%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상대 없이 혼자 중국 시두르고 있다, 그런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누가 한나라당의 미래인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그리고 누가 도덕성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정책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번 대선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혁신하고 집권하여 부자나라 부자국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개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일정국가로 만들고 소외계층과 사회정략자를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꾼 대통령, 서민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한강대원화 문제는 네가티브가 아니고 이거는 당에서 직접 검증을 해서 후보가 당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후에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갈 사람이라면 당에서 검증을 해서 불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건 거둬둬요. 그것이 본선에서 우리가 저희 환경단체라든지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면 이것은 불가한 정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일자리 70만 개 창출 뭐예요? 경부 고속도로 복숭아 사업하면요, 일자리 100만 개 창출.